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오늘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갈렙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율법대로 살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도덕대로 살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삽니다. 그 뭐냐면 우리의 삶도 믿음의 생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도덕을 지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한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보면 제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정말로 믿음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넘쳐나게 되는 귀한 열쇠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100%입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으면 어떤 사람을 내가 믿는다 신뢰한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요 그 사람을 100% 신뢰하든지 안 하든지지 믿을까 말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안 믿어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고요. 100% 주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진정한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서는 거예요. 완전히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common sense와 믿음은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common sense로만 산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common sense를 넘어서서 또한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럼 2014년도에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많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은 말씀에 항상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요. 갈렙이 말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에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드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건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믿어요. 사람들은요 정말로 자기의 생각을 믿으면서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도 믿음이에요. 자기들의 믿음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믿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분명할 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무엇을 믿는 것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음이고 믿음이 말씀입니다. 그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래야지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기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자라나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세상에는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참 많고요.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의 말을 내가 들을 것이냐,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또 마귀가 어쩔 때는요 우리 생각 가운데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울증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정신병에 자꾸 들어가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더라고요.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에는요. 근데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믿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확실하게 붙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내가 많은 것들을 의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세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너무나 많이 보고 그럼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2014년도에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여러분들 세상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의 말도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만 믿고 쫓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개런티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게, 우리가 왜 불안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걱정해요? 왜 우리가 정말 어쩔 때는 두려움을 가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미국 사람들의 그 어떤 그것을 갖다가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수를 당할까 봐 책임지지 않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개런티 해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개런티한다 그러면 조그마한 밑에 이렇게 조그마한 글씨로 써 있어요.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된다고 벌써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어요. 아무것도 개런티라는 게 없어요. 저는요 만약에 사람이 어떻게 평안을 갖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로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확실한 게 있으면은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아멘. 무엇이 무언가가 완전히 나에게 개런티가 돼 있잖아요. 그럼 뭘 걱정하냐고요. 뭘 근심하냐고요. 아멘. 맞잖아요. 미래라는 것도 굉장히 불안하고요.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고 정치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2014년도를 보면서도 불안해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걱정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삶은 원래 그런 거예요. 개런티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개런티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면요 걱정 근심이 안 생깁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0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있는 사람이 무엇을 내가 외치리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계획한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쩔 때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삶을 살면 그걸 알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어쩔 때는 안 되잖아요. 아멘? 왜냐면 확실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확실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만이 확실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아멘.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셨다 그랬죠. 맞죠?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아멘. 아멘. 이루어졌어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걱정하고 불안하고 사느냐면요. 내 생각을 의지한다든지 내 능력을 의지한다든지 그러나 육체는 풀과 같아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도 어떤 사람이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그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영혼이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러면 확실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찰스 피니가요 미니시를 시작할 때 그가 변호사였어요. 그때 변호사였는데 변호사였다가 이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부흥 강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법과 같다 그랬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룰로 삼아서 자기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 미치는 룰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법은 변화되지만 하나님에 있는 말씀은 변화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찰스 피니는요 그걸 믿고 살았어요. 그랬더니요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믿고 확실한 것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요 확실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 저한테 물어봐요. 성령이 주시는 부분 이것이 일어날 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확실하게 알아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약속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믿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 너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영안을 열고요 귀를 열어서 우리가 그 마지막 찬양하잖아요.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게 하시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주님이 약속하시는 말씀 보고요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성령님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세요. 아멘. 저는요 many time 제 삶 가운데서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제가 낙심되던 자세에서는 성령님이 그냥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저에게 그냥. 그러면서요 정말 이거 확실성을 갖다가 주신다고요. 이것이 맞다. 너가 가는 길이 맞다. 하나님께서 정말 확실을 주신다. 그 믿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확실성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요. 그런 목사자들을 보면은요. 너무 말씀을 전할 때 확실하게 전해요. 아멘? 다른 사람 생각할 때는 저 사람 떠벌리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자기 얘기면은요. 어떻게 확실하게 얘기하겠냐고요. 어떻게 장담해서 얘기하겠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얘기면 어떻게 여러분이 장담해서 정말 얘기할 수 못해요.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살기, 2014년도는요, 여러분 확실하게 사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사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루어져요. 사람이 못하잖아요. 그럼 연기해서라도 이루어져요. 아멘. 아멘.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2014년도는 여러분들이 주위 환경을 보기보다 그것을 정말로 믿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갈렙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죠.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올라가서 보시면은요, 9절에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14장의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잘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거예요. 그리고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진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우리가 전쟁을 치른다는 것, 우리가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갈렙이 이 땅을 정말 차지할 수 있었을까? 남쪽 85세예요, 지금요. 그리고 정말로 남쪽 땅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쳐들어가라고 하는데 뭘 믿고 한 거냐면요, 너와 내 자손이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요, 믿고 나아간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약속을요,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 안에서만 갖고 있잖아요. 그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요. 근데 얘 다 약속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행한 거예요.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정말로 너의 자손을 갖다가 별과 같이 많게 하며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가요,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삭에게 뭐라 했냐면,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기근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같으면 이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삭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갈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너가 이 땅에 나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순종해서 그 땅에 나와, 기근이 그렇게 심한데도 그 땅에 남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농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요, 그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도전한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요, 정말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가지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정말로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손을 대는 것마다 풍성하게 돼. 정말 그렇게 됐어요. 야곱이요, 정말로 가는 곳마다 자기가 양떼를 기르지만, 외삼촌이 양떼를 기르지만 양떼를 기르는 곳마다 풍성하게 돼, 거기가.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거기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잖아요. 여러분,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세요. 근데요, 그 한 말씀을 받는데 나의 인생이 바뀌어요. 아멘.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투자하면요, 문제는 우리가 100마디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잖아요.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말씀대로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부탁드려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다 보면은요.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성경에서 얻었어요. 특별히 미국에 있는 부자들. 지금 한국에 있는 부자들도 그래요. 그 사업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어디서 성경에서 얻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보면서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갖다가 자기 마음속에 품어요. 열정으로. 그리고 그것을 행해요. 그랬더니 된 거예요. 여러분 워마트 아시죠? 워마트를 시작한 사람이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샘 월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 워마트라는 비즈니스를 갖다가 시작하게 됐냐. 여러분 그 샘 월튼이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자기가 자식들한테 그 나눠줬어요. 돈을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제 재산을 갖다가 나눠줬다고요. 그런데 재산을 갖다가 나눠줬는데 지금도 미국에서요. 3등에서 4등이에요. 그 아들들이. 미국의 부자 중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알겠죠. 만약에 혼자 돈을 갖고 있었으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됐었을 거야 아마. 근데 그거를 나눠주는 바람에 아들이 3등하고 4등이 됐어요. 정말로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 가운데. 근데 샘 월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시작을 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랬죠.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정말 섬길 수 있을까 비즈니스를 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은 한 자리에 와서 모든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자. 워마트는 다 있잖아요. 그죠? 워마트 가보세요. 다 있어요. 옷도 있어요. 음식도 있어요. 여러분. 한 자리에 와가지고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자. 두 번째로 그들이 그가 결심한 게 뭐냐면은 return service. 물건을 사서 내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항상 return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개인의 삶에 섬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그것을 시작하는 게 워마트예요. 근데 월마트가요. 지금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정말로 큰 기업 가운데 하나가 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워마트가. 근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로. 미국에 있는 부자들도 다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어떤 그 석유를 갖다가 굉장히 발견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어떤 그 중동 땅에 어떤 자원이 있고 어떤 자원이 있고 어떤 자원이 있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본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것을 보니까 아, 그곳에는 가면은 석유가 굉장히 많겠다. 그래서 석유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역을 해요. 석유랑. 그래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얻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아이디어만 와도요.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준비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 보세요. 꿈 하나예요. 바로가 꾼 꿈을 갖다가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애굽을요. 가장 위대한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아멘? 왜냐면 다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다 다른 데는 기근인데 거기만 음식이 있으니까 곡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사 곡식을 사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재물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성경에서 오는 그것을 갖다가 내가 믿고 행하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전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갈렙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약속을 받았어요. 도전한 거예요. 안악 자손이 있던 성읍이 거기가 크던 아멘? 네, 거기에 자이언트들이 살던 거인들이 살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 아이디어를 받고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행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확실한 걸 붙잡으세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 걱정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또 인사하세요.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이제부터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것만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인사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길은요, 막힌 길도 열려요. 아멘. 제가 보니까요, 말씀이 키예요. 여러분, 열쇠를 따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막힌 길도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요. 뭐든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약속의 말씀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해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세요. 아멘. 이제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붙드세요. 그리고 나아가세요. 그러면요,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요, 갈렙이 뭐였냐면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있고요, 성읍이 큰 곳,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랬을 거예요. 남쪽 땅을 갖다가 그가 봤을 때에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을 것 같아요. 이 땅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냥요. 아멘? 저는요, 85세 노인이 남쪽 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도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에게는 정말로 생각했을 때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도전을 한 겁니다. 성읍이 크고 아낙자손이 있고, 아낙자손이 여러분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12피트예요, 보통 에버리지가. 네. 농구 골대 아시죠? 거기보다 2피트 높아요, 머리가 닿는 곳이. 얼마나 큰 거인들인지 알겠죠? 그 거인들을 대항해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낙자손이 많다는 거는요. 그런데 그들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95개의 정말로 성읍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유다가요. 유다가 얼마나 땅이 많았는지 나중에는 시므온한테도 주고 베냐민한테도 줬어요. 그 땅을요. 그 남쪽 땅은 다 유다 땅이 된 거예요. 갈렙이 그것을 먼저 점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얻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때 이런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나누는 건 지혜예요. 아멘?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도전하잖아요. 자꾸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멘? 아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이게 내 취미가 아니야. 내 적성이 안 맞아.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아멘? 맞죠?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장하면서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갈렙은 보통 보면은요,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어떤 분한테,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일을 시켜요. 그러면 일을 시키면은 내가 정말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든지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생각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없으면 말씀하시지 않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2014년도는요, 여러분 생각으로 계산해서 살기보다는요, 여러분, 2014년도는 우리가 좀 넓혀가자고요. 우리의 영적인 영역도 좀 넓혀가고요. 아멘. 우리의 삶의 영역도 좀 넓혀가요. 아멘. 아멘. 근데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 살 때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져요. 저는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조금 하나님 어떤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봐요. 그 말씀을 갖고. 그러면 그 다음에 컨퍼메이션이 와, 나한테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아니면 내가 감성으로 생각한 거다. 그리고 기다려보잖아요. 반드시 확신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거를 행해요. 그러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한가운데서. 그리고 하나의 지식이 되어버린다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라요. 2014년도에는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도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때는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셨어, 그러면은요, 여러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골라서 하지 마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때 지치는 거예요. 그때 힘드는 거예요. 그때 낙다운 돼버려요. 사람이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하니까. 근데 사실요, 하나님은요,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저는 2014년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저는 2014년도 굉장히 익사이링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에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이곳에서요, 전 정말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쩔 때는 우리 삶 가운데 도전이 와요. 맞죠? 어려움도 옵니다. 힘든 일들도 와요. 문제도 생겨요. 항상 평안하지 않아요. 아멘. 지금은요, 더 그렇더라고요. 제가 EM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가 KM 계신 분들도 제가요, 그냥 분별해 보면 알아요, 저는요. 근데 뭐냐면은 여러분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싸워야 되는 그것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도 있다는 거 알아요. 예.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분명히 압니다. 지금 미래를 보고 정말 경제가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런 거예요. 옛날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 근데 돈은 더 적게 벌어. 모든 비즈니스가 다 그래요. 맞죠?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딱 맞는 얘기예요, 그냥. 딱 분별해 보면 그래요. 일은 더 많이 해, 과거보다. 그런데 돈은 더 적게 벌어. 네. 남는 프로핏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네. 그건 또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은 더 많이 해. 일은 할 게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페이는 작아. 네. 페이는 레이즈가 안 돼. 그래요, 지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맞죠? 맞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돈을 벌고 살고 사업을 하면서 살고 직장에 다니면서 살고 정말로 그러한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러한 문제보다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캐운슬링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들을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세요. 엄청 시키세요. 아멘? 예. 네. 그런 문제와 어려움, 영적 상, 그런 걸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끔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힘들어하고 원망, 그러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가운데 오히려 그런 도전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요, 거기 위를 정말로 올라서서 정말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믿음의 훈련을 받으세요. 아멘. 지금요, 믿음의 훈련을요,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세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안 하면 앞으로 시대가 조금 이제 지금보다도 더 흘러가잖아요. 못 견뎌요. 웬만한 믿음 갖고는. 아멘? 웬만한 믿음 갖고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면 살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모든 면에서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성장해야 될 때예요.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이 막 도전이 올 때에 그것을 여러분들 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믿음으로요. 아멘?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성장시킬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그 싸움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영적으로요,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믿음 성장시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 성장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후회할 날이 와요. 이거 문제와 그 허덕임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막 힘들어해서 막 그럴 날이 와요. 믿음이 있으면 살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힘들어요, 삶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전하세요. 제가 이렇게 기관지가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편도선만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은 누워있어야 돼. 보통 그래요. 감기가 와가지고. 독감이 와가지고 그냥 일주일은 누워있어야 돼. 제가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근데 언젠가부터요, 제가 한번 이걸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이 감기라는 거를. 네. 내 당연한 생각에는 감기가 일단 걸리면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고 약을 먹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이제. 그 스케줄이 있어, 계속 가는. 네. 감기가 걸리면은요. 네. 내 당연한 이치로서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한 번은요, 제가 감기가 딱 걸렸는데, 아니야, 믿음으로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어. 한번 도전해 본 거예요, 그냥. 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더라고. 아멘? 예. 네. 근데 이 감기 하나 못 고치는 거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도전해 봤어요. 그때서부터 감기가 났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감기가 걸리잖아요. 기도하면 나아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감기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약을 안 먹어요, 그때는요, 더 이상. 아멘? 왜냐면은요, 감기를 고치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가 그때서부터 걸리면은요, 잠깐 지나가고 없어져요, 그냥. 아멘.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요. 2014년도에. 아멘. 여러분의 이치로 살지 마시고 영적으로 싸우시면서 도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여러분,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보세요. 근데요, 믿음이 내가 성장하고 믿음에 도전을 해가지고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요, 진짜 이래요. Everything is easy. 아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건요, 아직 믿음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멘? 그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아멘.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있잖아요. 어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이것 때문에 죽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승리해요. 아멘. 믿음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편하게 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들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서잖아요. Life is easy. 아멘? 아멘. 왜? 믿음이 이기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는요,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안 왔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2014년도에, 13년도에 여러분들이 문제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2014년도에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겪지 않으려면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여러분의 믿음을 탓하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버리세요. 그 문제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기잖아요. 그 산과 같은 문제도요, 바다에 빠지려면 바다에 빠져요. 아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easy 해요.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똑같은 문제 계속, 그건 뭐냐면요, 아직 내 믿음이 거기까지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증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보다 커지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향해서 비웃어요. 아멘. 그렇게 돼요. 성장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 가운데 그냥 허덕이면서 살아. 이렇게 수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겨우 이렇게 몸만 내놓고 정말로 이렇게 살려고. 예. 전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을 갖고요, 여유를 갖고요, 정말로 문제를 향해서 웃을 수 있고요.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2014년도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많이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만드실 거고요, 든든하게 만드실 거고요, 또 성장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우리 옆에 분들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무언가 좀 개런티가 있으면 좀 하겠는데. 근데 주님은 모든 개런티를 하나님 말씀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확실한 것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14년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